disappeared into the forest as well.같이 나온 단어, 내가 아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, 아는 단어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결과도 계속 좋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뭔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기회 자체가 되게 뿌듯하고 삶에 있어서 되게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친구처럼 친근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올라서 그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요. 개개인 수업으로 애들 수준에 맞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. 타동사 타동사? 아이들이 감사의 편지를 쓸 때나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을 때 학교에서의 모습이 변한다든가 학업에 대해서 열정을 나타낸다든가 할 때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.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의 친구 문제나 이성 문제, 진로, 심지어 가정 문제까지 저에게 상담을 해줘서 그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. 즐겁게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와주셔서 저희 봐주시는 거라서 되게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요즘 애들 공부만 하는데 이런 거 음악 가르쳐줘서 좀 이런 연주하는 거 배우게 하는 것도 좋고요. 뜻깊은 시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됩니다. 선생님 덕분에요. 기타 제법 실력 는 것 같고요. 힘드신데 항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어요. 선생님을 어쨌든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일처럼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른 곳에서 오카리나를 배울 때보다 군예 선생님이랑 배울 때가 더 실감나고 재밌어요. 선생님 사랑해요.